아니, 한 마카롱 떨어졌던 건데. 통기 아니야, 오늘까지잖아? 미리 먹어야겠다. 먹고 자야지. 지금 몇 시냐? 오늘은 화요일 6월 7일 10시 39분입니다. 먹고 자야지. 아니, 원래 지금 그 전에 자려 했는데, 회를 먹었더니 배가 안 차가지고 마카롱 하나 먹 이거 샀던 거 아껴둔 건데 먹으려고요. 코스트코에서 오빠가 준 빵은 내일 회사에서 먹을 생각이라 도시락 통을 제가 두고 왔거든요. 깜빡하고 급하게 퇴근하느라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갖고 빵 먹을 거라 오늘은 이 마카롱만 먹방하고 자겠습니다. 쫀득한 마카롱 반반 초코 세 가지나 초콜릿 맛이거든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니까 제가 냠냠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여기 선반에는 제 최애 인형들이 있어요. 구름이, 작은 단어, 세레나데, 그리고 저기 중2병인데 얼굴이 가려져서 안 보여. 쟤 뼈갱이라 지금 꺾여 있는데 얘 나머지 솜갱들이에요. 다 솜갱이들. 귀여워.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누워있는데 일어나서 먹고 자야지. 피곤해. 좀 쉬었다 자야겠다. 바로 자야지 이랬는데 배고파서. 회를 먹었더니 금방 배가 고파요. 그 치매 마냥 했던 말또 하고 기억도 잘안 나고 못하고 바보 같아. 어쨌든 예 선생 자야지. 먹고 맛있겠다. 약간 마카롱 반반 초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마카롱인데 요새는 편의점에서 마카롱 못 팝니다. 약간 아줌마님께 아니 원래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마카롱을 편의점에서 팔진 않았잖아요. 제가 대학생 들어가면서도 팔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카페에서만 볼수 있던 마카롱을 편의점에서 하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마카롱을 팔기 시작하던데 제가 그래도 카페에서만 먹던 걸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편하고. 한번 먹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초코 아래는 연한 초코. 맛있어. 카페에서 파는 건별 차이 없어. 심지어 만들어 먹는 맛 비슷해. 저희 작은 오빠가 베이킹하면서 마카롱을 되게 많이 만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비슷해, 파는 거랑 만드는 거랑 맛 똑같아. 근데 한 가지 다른 점, 만드는 게 조금 더 도톰하고, 근데 사는 건 되게 진해서 맛있다. 크림이 되게 진해요. 이게 마카롱 크림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먹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약간 저 마카롱을 좋아하는데 딸기잼처럼 안에 약간 원래 빈 공간에 과자 부분이 약간 딸기잼 맛 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 기분 탓일 수도 있어. 근데 초코맛이 맛있네. 진하고 연한 게 저는 되게 잘 어울려요. 제가 크림 많은 걸안 좋아하는데 얘는 덜어 먹지 않아도 막 웬만큼 맛있다. 그리고 엄청 달지도 않아. 이거 고급스러운 초콜릿 맛. 맛있다. 이게 가격이 얼마더라? 3천 얼마였나? 비쌌던 것 같은데. 근데 맛있어. 칼로리가 조금 있는 편. 345칼로리래요. 4에서. 밥한 공기인데 거의. 근데 내가 이제 밥을 안 먹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회를 먹긴 먹었지. 근데 진짜 맛있다. 남아있는 초코까지 긁어먹을 만큼. 유산지 컵. 맛있어. 여기는 위에 휜크림, 위에는 초코크림. 연한 꼬끄. 마카롱 뚜껑은 꼬끄. 누르면 이렇게 부서지는. 똥카롱. 얘는 크림도 두툼해요. 두껍고. 위에 크림, 아래 크림 잘 어울려. 근데 좀 달아요. 홍차 맛 나는데? 얼그레이 초코맛. 맛있어. 이미 쫀득한 마카롱 반반 초코잖아요? 근데 이제 쫀득해.
알았어. 진짜 홍차 맞나? 신기해. 홍차 크림인가 안에? 뭐 들었을까? 이게 얼그레인가봐요. 좀만 진하겠구만. 맛있어. 내가 원래 단 걸 많이 안 먹는 편인데 맛있긴 한데 달달해서 스트레스가 좀 풀리긴 하거든요. 스트레스 요새 많이 받아서. 근데 맛있어. 부담이 없는 초코맛. 얼그레인. 홍차 좋아하는 사람 추천. 근데 초콜릿 많이 못 먹고 단 걸 못 먹는다? 그럼 그냥 홍차를 드세요. 아니면 오레오, 저 약간 오레오 초코 맛도 나요. 밑에 진한 초코는 맛있어. 잘 어울려. 생각보다 얘 단 걸 좀 많이 먹는 느낌? 단 걸 한꺼번에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서. 맛있겠죠. 퀄리티 미쳤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것을. 와. 맛있어. 손에 묻은 거 더러워. 그래도 맛있어. 벌써 두 개 클리어. 진한 초코 맛있어. 이상하게 가면 또 치워야지. 마지막. 이 와인은 무슨 맛일까요? 네. 여러분, 물 좀, 물 좀 마실게요. 아니, 여기 뭐 묻어있잖아. 아이씨, 더러워. 아니, 물을 안 마실 수가 없는 게 너무 달아. 맛은 있거든요? 너무 달아. 물 좀 마실게요. 만약에 그 버터 팝콘? 맛소금 팝콘? 다 먹었어요. 뭉쳐있죠? 저 다 뭐가 치웠어, 남은 거. 그 뭐지? 회 먹기 전에. 얼마 안 남아갖고 금방 먹었어. 맛있긴 한데 엄청 달다. 적당히긴 한데 많이 먹어서 두 개는 마지막 남은 아이 하나 부셔야지. 깔아먹겠더니 기괴한 형체가 되었다. 먹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닙니다. 버터크림 같은 맛. 조금 느끼한데? 밑에 진한 초코가 잡아주는? 약간 과자 같은 맛? 이게 진짜 오레오 쿠키 비슷한 맛. 근데 앙버터 느낌. 맛있어요. 근데 좀 느끼해. 먹을만한데? 조금 느끼해. 흰색 크림. 솜득함. 솜득함, 솜득하다. 실제로 돈 주고 파는 마카롱 맛? 카페에서 마카롱 팔아도 잘 안 나갈 것 같은데? 편의점 마카롱이 은근 맛있어서 너무 사벽인데? 예전에도 한번 편의점 마카롱을 먹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 근데 카페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편의점도 맛있어. 나는 꿀리지 않는다. 마카롱 비싼 것만 드시는 분들은 편의점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싸구려 맛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비싼 거 먹어봤는데 맛, 별 차이 없어. 진짜 맛있어 이게. 우리 서민들한테 잘 맞는 맛. 근데 가격은 사실 서민 맛이 아니야. 먹어치워야지. 맛있어. 맛있다. 달고 맛있어. 맛있다. 행복. 다 먹었습니다. 가루까지 남김없이 딱딱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